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극단적으로 결심하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식과 채식을 병행합니다. 그중 육식은 종교, 정치, 지리 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국가마다 선호하고 소비하는 육류의 종류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생산되는 육류의 양도 이러한 소비의 차이로 인해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육류의 종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2021년 3월에 발표한 2019 세계 육류 생산 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인기 있는 육류의 종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육류의 종류마다 크기와 형태가 다르지만 일괄적으로 육류의 마리수를 기준으로 하여 순위를 매겼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버팔로입니다. 버팔로는 2019년 한 해 동안 2억 434만 2,419마리가 육류로 생산됐습니다. 대륙별 생산량은 아시아 대륙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총 1억 9,841만 4,255마리의 버팔로가 아시아에서 생산됐습니다.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 상위 5개국은 인도 1억 985만 1,678마리, 파키스탄 4천만 2천마리, 중국 2,733만 8,428마리, 네팔 530만 8,664마리, 미얀마 408만 2,914마리 순이었습니다. 이 중 생산량 1위인 인도를 살펴보면 인도는 80%에 가까운 인구가 힌두교를 숭배하고 있어서 소를 도축하거나 먹는 것을 꺼려합니다. 다만 이슬람교를 종교라는 사람들이 2억 명이나 되어서 이들이 주로 버팔로를 도축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9위는 토끼입니다. 토끼는 2019년 한 해 동안 2억 9,994만 5천마리가 육류로 생산됐습니다. 대륙으로 본다면 아시아가 2억 6,823만 7천마리를 생산해 다른 모든 대륙의 합보다 월등히 많은 규모를 보였습니다. 토끼의 최대 생산 국가는 중국으로 2억 3,269만 5천마리였고 이어 북한이 3,451만 9천마리, 나이지리아 488만 8천마리, 우크라이나 470만 마리, 이집트 444만 6천마리 순이었습니다. 이 중 눈에 띄는 국가가 바로 북한인데요. 사실 북한 내에서도 토끼는 가장 많이 생산되는 육류인데 중량으로만 본다면 2019년 16만 6,900톤이었습니다. 이어 돼지 11만 4,700톤, 닭 3만 톤, 소 2만 800톤 순이었는데 북한이 다른 육류보다 토끼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곡물 사료가 없어도 초식으로만 사육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12일 노동신문 보도에도 북한은 토끼 사육이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면서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8위는 거위와 뿔닭입니다. 거위와 뿔닭은 2019년 한 해 동안 3억 6,213만 4천마리가 육류로 생산됐습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3억 2,033만 4천마리로 월등한 육류 생산량을 자랑했습니다. 국가로 세분화해서 본다면 중국이 3억 1,158만 8천마리로 가장 많았고 모잠비크 1,567만 마리, 이집트 708만 2천마리, 폴란드 502만 2천마리, 미얀마 495만 4천마리 순으로 생산량이 많았습니다. 거위는 무엇보다 거위의 간으로 만드는 푸아그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거위가 아닌 안락쇠오리가 푸아그라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징성만큼은 거위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푸아그라 외에도 거위는 육류로서 뛰어난 편인데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거위는 고급 식재료로 활용되어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위는 칠면조입니다. 칠면조는 2019년 한 해 동안 4억 2,825만 4천마리가 육류로 생산됐습니다. 대륙별로 본다면 아메리카가 3억 1,035만 1천마리로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였고 이어 유럽이 6,803만 5천마리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가별로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인 국가는 미국으로 2억 2,900만 마리였고 이어 브라질 3,464만 1,000마리, 칠레 3,311만 7,000마리, 프랑스 1,825만 8,000마리, 폴란드 1,559만 2,000마리 순이었습니다. 칠면조는 주로 북미 지역에서 세계의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칠면조는 닭이나 오리처럼 가금류에 속하고 닭보다 크기가 큼에도 북미 지역과는 다르게 한국을 포함한 동양에서는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6위는 돼지입니다. 돼지는 2019년 한 해 동안 8억 5,032만 154마리가 육류로 생산됐습니다.
대륙별 생산량은 아시아 4억 3,040만 1,827마리, 유럽 1억 8,688만 7,223마리, 아메리카 1억 8,485만 2,380마리의 순이었습니다. 생산량 상위 5개국에는 중국이 3억 1,606만 8,540마리로 압도적인 규모였고, 이어 미국 7,865만 7,600마리, 브라질 4,055만 6,892마리, 스페인 3,124만 6,040마리, 독일이 2,605만 3,400마리로 상위 5개국을 구성했습니다.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육류 중 하나가 돼지인데요. 돼지는 한국에서도 높은 인기를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잘 알려진 것처럼 이슬람교 국가에서는 종교적 이유로 돼지를 먹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돼지의 소비가 활발하지 않은 편입니다. 5위는 염소입니다. 염소는 2019년 한 해 동안 10억 9,406만 8,295마리가 육류로 생산됐습니다. 대륙별 염소 생산량은 아시아 5억 7,753만 7,616마리, 아프리카 4억 5,881만 5,721마리 순이었고, 이외에 다른 대륙은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생산량이 많은 국가를 살펴보면 인도 1억 4,888만 4,786마리, 중국 1억 3,736만 7,192마리, 나이지리아 8,187만 9,445마리, 파키스탄 7,614만 3,000마리, 방글라데시 6,110만 7,425마리 순이었습니다. 소나 돼지보다 단백질이 많고 철분도 많아 한국에서 염소는 보양식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탕부터 불고기까지 요리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염소의 선호도는 높은 편인데요. 특히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등의 국가에서는 염소고기의 인기가 좋습니다. 4위는 오리입니다. 오리는 2019년 한 해 동안 11억 7,735만 1,000마리가 육류로 생산됐습니다. 오리의 생산량은 아시아 대륙이 월등했는데 총 10억 5,500만 5,000마리가 생산되어 공급이 이뤄졌습니다. 주요 국가로는 중국이 7억 2,047만 9,000마리를 생산하며 압도적이었고, 이어 베트남 8,253만 6,000마리, 인도네시아 6,132만 1,000마리, 방글라데시 5,711만 9,000마리, 인도 3,351만 1,000마리 순이었습니다. 오리고기는 전 세계에서 즐기고 있는 편인데 종교와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은 육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프랑스, 태국에서 오리의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다양한 오리 요리가 존재하고 있고 높은 수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는 양입니다. 양은 2019년 한 해 동안 12억 3,871만 9,591마리가 육류로 생산됐습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5억 2,718만 5,612마리를 생산해 가장 많았고, 아프리카는 4억 765만 2,676마리를 생산해 두 대륙이 대부분의 생산량을 차지했습니다. 생산량 상위 5개국에는 중국 1억 6,348만 9,800마리, 인도 7,426만 615마리, 호주 6,575만 5,408마리, 나이지리아 4,689만 3,030마리, 이란 4,130만 3,611마리가 포함됐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양고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해외로 시선을 돌려보면 양고기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비를 중심으로 한 양고기 문화는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를 꼽을 수 있는데요. 양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누린내에 힘들어하지만 실제 이 누린내에 적응만 된다면 다른 고기보다 훨씬 더 고소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양고기라고 합니다. 2위는 소입니다. 소는 2019년 한 해 동안 15억 1,102만 1,075마리가 육류로 생산됐습니다. 대륙별 생산량은 아메리카 5억 2,700만 9,141마리, 아시아 4억 7,001만 4,051마리, 아프리카 3억 6,128만 2,309마리의 순이었습니다. 소의 생산량이 많은 상위 5개국은 브라질 2억 1,465만 9,840마리, 인도 1억 9,346만 2,871마리, 미국 9,480만 4,700마리, 중국 6,354만 2,332마리, 에티오피아 6,328만 4,177마리로 구성됐습니다. 브라질의 생산량이 가장 많지만 사실 버팔로를 합한다면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이는데요. 이 역시 이슬람교 인도인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 모디 정권이 힌두교를 강조하고 있는 터라 소를 보호하자는 움직임이 인도 내에서 일어나면서 과거보다는 다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에서 1년간 가장 많이 생산된 육류 1위는 닭입니다. 닭은 2019년 259억 1531만 8천 마리가 육류로 생산됐습니다. 닭은 아시아에서 158억 3926만 6천 마리가 한 해 동안 생산되었고, 이어 아메리카 58억 6254만 3천 마리, 아프리카 20억 4260만 3천 마리 순이었습니다. 생산량이 많은 상위 5개국은 중국이 52억 4698만 마리, 인도네시아 37억 2521만 3천 마리, 미국 19억 7225만 6천 마리, 브라질 14억 6655만 6천 마리, 파키스탄이 13억 2100만 마리를 기록하며 상위권을 형성했습니다. 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육류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닭은 소나 돼지와는 다르게 종교나 문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편입니다. 때문에 이슬람교, 힌두교, 유대교 등 육류 종류에 민감한 종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닭만큼은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육류에 비해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사육도 용이한 편이라 이런 요인들이 닭 생산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